서구가 내년부터 도시 경관과 공공 건축물 설계를 총괄하는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한 명이 도시 전체 경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주에 채용 절차를 시작하려던 집행부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가 내년부터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공 건축물을 짓거나 도시 경관을 설계할 때 민간 건축가의 손을 거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공공 건축물 설계는 각 부서 공무원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총괄 건축가를 중심으로 서구의 공공 건축물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서구는 내년도 건축 전문가 영입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디자인 분야나 이런 것도 너무 획기적이고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뭐 건축이나 토목 행정가들이 이 업무를 기한하고 기획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 총괄 건축가를 통해서 이제 기획에서 조정 업무 추진까지 일정 분야를 이 총괄 건축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구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선 부정적 시각이 많았습니다. 건축가 개인 한 명에게 지역 경관 전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그 사람들, 사람 행정들과 이익을 담아내는 위임이 아니고 자문위원 한 명, 2명이라는 뭐 서구 전체에 대한 공공 디자인을 맡긴다? 맡기게 됩니까?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서구 전체 공공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영향에 따라서 경관 디자인이 영향을 미칠 거고 자문위원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할 때 우리 의견을 반영하면 되잖아요. 서구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경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선 건축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누구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직에서도 팀 하나 정도는 같이 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도시 디자인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외 시찰 갔을 때도 그 소각자 디자인 하나가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 우리 그 디자인 부분 하나 자체가 그 관광 산업의 어떤 랜드마크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더 앞장서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총괄 건축가 채용 절차는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 관련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14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